네, 안녕하세요. 애저 피셜 김용욱입니다. 자, 1편에서는 애저 머신러닝의 두 가지 기능 아주 잘 설명해 드렸는데 잘 보시고 오셨죠? 안 보시고 오셨다면 그것부터 보시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애저 머신러닝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해 드리는 내용들을 보고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라면 바로 애저 머신러닝을 지금 바로 웹 브라우저에 검색을 해서 보신다면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또 아주 친절하게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는 정보들이 널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앞에서 제가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복잡함을 그리고 또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또 지속적인 배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DevOps라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실제로 이 DevOps는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하고 같이 접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머신러닝도 이제는 초기가 벗어나서 운영, 다시 말해서 프로덕션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ML과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합쳐서 MLOps라고 하는 장르가 극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MLOps라는 이 장르가 하다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런 분야부터 시작해서 학습해서 모델 만들고 배포하고 운영하는까지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DevOps에 비해서는 좀더긴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MLOps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만들고 또 필요한 유틸리티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MLOps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트렌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네,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의 목록과 리스트를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픈소스와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MLOps는 지금 현재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 버전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했다 보면 이 서비스들 사이에 뭔가 하나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하나가 업데이트 되거나 하나가 연결이 안 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보수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네, 클라우드 비용보다 인건비가 제일 비싼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어디서 풀 수가 있을까요? 바로 클라우드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가장 최신의 기술들이 녹아 있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MLOps를 운영을 한다면 네, 바로 클라우드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내 인건비와 노력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안정적으로 MLOps를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각각의 서비스를 그 회사가 원하는 니즈와 그 회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저 머신러닝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각각의 중요한 서비스들을 다 쪼개놨고요. 그리고 쪼개져 있는 그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다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 Python SDK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Python 코드를 이용해서 전체 이 MLOps의 과정을 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들을 다 관리하고 각각의 버전들을 연결해서 평가하고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걸 바로 배포해서 운영하는 전체 단계를 하나의 프로세서로 각자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원하는 타이밍에 할수 있게끔 서비스와 SDK로 만들어 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 기능을 설명해 드렸죠. 디자이너하고 그렇죠, 오토메이티드 ML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스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트북스에서 보면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자, 먼저 미리 제가 작성을 해 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 보시면 제일 먼저 애저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워크스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놨고요. 여기 사용되는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패키지가 이미 이 노트북스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임포트를 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네,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들을 보면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조할 만한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고 있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적인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실험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알파 값이 0.1에서 네, 1.0까지 총 10번의 반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실험을 계속 돌리다 보면 네,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강력한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네, 자기한테 맞는 보철 머신을 생성을 해서 그 컴퓨팅 파워로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 10번의 계산이 끝났어요. 이 10번의 계산이 끝났으면 각각의 모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이 10번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지표도 다 다르게 나올 거고요. 모델들은 이미 바이너리로 네, 그렇습니다. 애저 머신 러닝 안에 다 세이브가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 실험이 바로 보이죠. 이 실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0번의 네, 실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실험마다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네, 매트릭이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아, 요 모델이 이 정도면 성능은 좋은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안에서 내가 좋은 것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노트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노트북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번에는 이 만들어진 이 모델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만들어져 있는 모델 10개가 폴더 안에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는 사이클런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PKL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험에 대한 매트릭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거기 화면에 보면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이 실험의 목록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사람이 할 때 사용하는 거고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프로세스 전체가 실제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네, 전체에 사람이 개입 없이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모델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이 평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 전체의 내용들을 평가해 보고 네, 그 중에서 베스트 모델을 뽑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스트 모델을 받았다면 이걸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겠죠. 네, 이걸 이용을 해서 바로 네, 배포할 수 있는 배포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애저에는 네, 실제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웹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컨테이너라이징해서 네,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고 이걸 바로 배포해서 운영하는 전체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서로 묶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써보면 기존에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를 연결해 놓고 네, 이게 정말로 한쪽이 뭔가 무너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면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파이썬으로 네, 실제로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네, 데이터 정리 그리고 배포 운영하는 이 전체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네, 부가적인 노력들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세이브된 노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모델, 점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노력과 힘을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서비스를 써야 될까요? 예, 당연히 우리는 어떤 머신러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머신러닝이나 이 전체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기술의 차이 그리고 스킬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걸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Azure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노트북스를 이용을 해서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바로 파이썬 코드로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거 보시고 굉장히 재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네, Azure 포탈에 들어가서 Azure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있는 설명서들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새로운 재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Azure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김용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